지난해 베트남 은행들의 대출 잔고와 예금 잔고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대출 잔고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예금 잔고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잔고가 예금 잔고보다 많은 것은 신규 대출이 예금 증가폭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SBV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13억 달러 예금 잔고는 6% 증가, 10년간 금리 경쟁으로 계속 대출보다 예금 증가폭이 커 예금 잔고가 대출 잔고보다 많았던 중 가장 낮아 은행들이 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금 잔고 상승률 둔화는 시중의 채권 시장 불황, 기업들의 현금 인출 확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유안타 증권은 현재 베트남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올해도 예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